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교재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해주려고 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 세듀에서 나온 책이고요. 보시다시피 첫 단추 모의고사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는 문법과 어법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아울러서 보통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문법과 어법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책은 첫 단추라는 말에 맞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문법에 대한 단추를 끼고 싶을 때이 책으로 해라 라고 해서 첫 단추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독해 시리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처음 뭐 맞닥뜨린다 그러면은 그첫 단추 모의고사 편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이 책은 파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파트가 1부터 5까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장 구조, 두 번째 준동사, 세 번째 연결사, 네 번째 품사와 비교, 다섯 번째 동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파트마다 속해 있는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수일치, 그다음에 태, 능동태, 수동태, 그다음에 도치 어순까지. 그래서 구조를 건드리면서 도치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그러니까 관련된 문법을 다 묶어 놓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준동사 같은 경우에도 동사와 준동사 비교하는 거 있고 투부정사, 동명사 설명하면서도 분사랑 준동사 심화까지 한번 건드리는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짜임도 한번 보셔야 돼요. 책을 고를 때는 얘가 파트가 끝날 때마다 수능 공략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혹은 내신에서 볼수 있는 그 문제들의 유형이 막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아홉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학생들이랑 같이 시간을 맞춰놓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모의고사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파트를 내가 다 학습을 하고,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혹시 까먹진 않았나? 앞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내가 안 까먹었나? 혹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을 때, 정확히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을 때 요거를 풀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각 챕터마다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도치와 어순 해가지고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를 넘기면, 이렇게. 어법 포인트가 하나, 둘, 셋 펼쳐져 있고, 옆에 관련된 문제, 되게 기본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원래 개념을 학습하고 문제를 풀 때는요, 되게 기본적이고, 알기 쉬운 문제로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문제는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너무 기초적이지도 않은 문제라서 되게 난이도가 적절하더라고요. 어떤 학생들한테, 문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지고 온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뒤에를 넘어가면요. 빈틈을 채우는 촘촘 문법이라고 해서, 촘촘이면 되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거 같죠?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아씨, 안 보이네. 앞에 있는 얘네들은 되게 기본적인 애들이고, 여기는 약간 어드밴스드 느낌. 좀 이렇게 응용된 느낌으로 여기까지 건드리면 되게 좋다. 그리고 여기까지 건드리면 좋은 게 아니고요. 필수예요. 꼭 시험에 나오는 것만 건드렸더라고 되게 좋게.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깔끔하게 되게 글자가 큼지막큼지막하죠. 지금 책 같은 경우에도 비포 크기예요. 그래서 되게 큰데 글자도 큼직큼직하게 좀 한눈에 잘 정리가 되게끔 간결하게 써놨어요. 그 문제도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기본 문제가 있고 이게 다 되면 뒤에서 적용 훈련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적용을 하게끔 그래서 여기는 객관식이고요. 여기는 모의고사 형태로 나갈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가 문법 어법 편이다 보니까는 문법과 어법 문제만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책을 고르게 됐는데 얘는 서술형 훈련이 있어요. 서술형은 여러분들 그 학교 시험에 나오는 그 유형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문제를. 이거 항상 똑같아요. 매 챕터에 들어가 있어요. 배열도 있고요. 영작도 있고요. 조건에 따라서 영작하시오라는 것도 있고요. 틀린 부분은 고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파악을 할수 있고, 어떻게? 객관식, 주관식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뭔가 좀 건드렸으면 좋겠고, 내가 중학교 때 뭔가를 배웠던 거는 같은데, 한번 좀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모의고사에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배웠던 거를 모의고사에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지 알고 싶다.
라는 학생들은 요거를 꼭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는 꼭 누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한 가지 책을 가지고 올 거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